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최근 들어 양쪽 손가락 중간 마디와 발가락 마디의 관절 뼈 모양이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관절에 결절이 생기면서 튀어나오고 굵어지고 또 굽어지고 있어서 속이 상합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잘 챙겨 먹으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분이 지금 양쪽 손가락 중간 마디 네. 여기요, 요거 여기가 아마 그리고 발가락에 가장 두꺼운 마디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마디예요. 네. 그리고 발가락도 맨 발톱 밑에 마디 말고 그 다음 마디. 아. 그 다음 마디가 뼈 모양이 이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결절처럼 튀어나오고요. 네. 또는 그게 굽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굵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변형이 되는 네. 쪽으로 가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약을 일단 잘 계속 챙겨 먹어라. 그게 최선이다라고 네. 말씀 들었지만은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약을 먹으면서도 관절이 변형이 되면은 걱정이 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약을 먹으면서 염증 수치는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류마티스 자체가 몸속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을 먹는데도 변형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방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방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류마티스로 약물치료를 하거나 주사치료를 하는데도 관절 변형이 진행된다면 네. 관절이 결절이 생기거나 중간마디가 튀어나오거나 굽어지거나 굵어지거나 꺾이거나 하면 약을 먹는데도 네. 약을 먹는데도 관절의 변형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약이 변형을 못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염증은 잡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방치료를 병행하면은 진행되는 것을 변형을 좀 미연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